한국 같은 경우도 매장에서 뭐 발매 정보도 없는데 며칠 전부터 뭐 캠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거 뭐 정보 없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나이키에서 이제 막겠다는 겁니다. 이 신발은 프라그먼트하고 나이키 SB하고의 콜라보 모델입니다.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 신발이 사고 싶어서 가끔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뭐 매물도 없고 있어도 중고 매물뿐이 없어서 안 샀던 건데 이번에 일본 옥션에 새 상품 올라왔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싸게 낙찰을 받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신발 리뷰할 거고요. 그 전에 그 나이키 관련된 따끈따끈한 정보 나온 게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할 겁니다. 내용이 좀 길어지면은 신발 리뷰는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제 신발 리뷰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 스니커 신고 관련된 얘기하는 거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또 나이키 관계자냐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이키 관계자 아니고요. 관련 웹진하고 기사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100% 신뢰하셔도 됩니다.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이키 이제 북미 쪽 파트너 매장들 정책이 좀 바뀌었거든요. 판매 정책이. 나이키에서 좀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 봇하고 그리고 백도어와 관련된 부분 이거를 좀더 구체화했고 체계화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이키 공홈에서 리셀러와 관련된 기존에 있던 내용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서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파트너 매장과 관련된 그 정책들이 업데이트된 건데 뭐 다른 내용들은 굳이 뭐 소비자들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백도어와 관련된 부분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티파니폭스도 그렇고 스카트도 그렇고 뭐 인기 상품들 한정판 콜라보 모델들 발매 전에 백도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미리 돕니다. 공정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미리 매장에서 물건을 뒤로 빼서 판매를 하는 거. 저 같은 사람들이 미리 살려면 그걸 이제 또 비싸게 아주 사야 되니까. 근데 나이키에서 이번에 그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정책을 통해서 그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제품들, 보통의 제품들과 한정판, 이제 인기 있는 제품들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제한껏 판매가 가능합니다. 뭐 1인당 제한 수량도 없고요. 그리고 뭐 선착순으로 팔든 추첨으로 팔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정판이나 콜라 모델들, 그러니까 인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착순 판매가 이제 안 됩니다. 추첨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매장에서 뭐 발매 정보도 없는데 며칠 전부터 뭐 캠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거 뭐 정보 없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나이키에서 이제 막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봇 대응하던 것도 훨씬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 인증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 확인하는 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1인당 하나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매장, 이제 파트너 매장 측에서 뭐 프리미엄 회원들에게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조차도 이제 안 됩니다. 그거 역시도 허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추첨권 판매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기부 목적으로 하는 추첨권 판매 역시도 나이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일단 이 부분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매장에서 이제 대량으로 백도어 나가는 거 역시도 나이키에서 이번에 새로운 업데이트된 정책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동부 시간 10시, 오전 10시가 판매 시간이고요. 그 이전에는 무조건 창고에 보관이 돼야 됩니다. 박스채.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꺼내는 몇 개는 나이키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사전 승인이 된 상품만 홍보용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쪽이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무조건 이제 자기네들이 승인하지 않은 물건은 판매 전에 창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박스채. 그 창고는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CCTV가 설치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어겼을 시에는 할당량을 조정할 수가 있고 파트너십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대로만 한다면은 백도어는 상당수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맘만 먹고 CCTV 돌려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이키가 이걸 언제 이제 정확히 적용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미국 증권가에서 항상 나이키 측에 요구했던 게 백도어 관리하라는 거였거든요. 그거 관리 안 하면은 고객 신뢰 떨어진다. 특히 매니아들의 신뢰가 떨어졌을 때 지금의 나이키의 위상은 달라질 거라고 항상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전 리뷰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나이키가 자체 판매를 늘리면서 파트너 매장들을 계속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 매장은 줄이면서 자체 판매를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맘먹고 몇 군데 정리하자고 하면은, 쉽게 백도어는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소비자들,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뭐 제대로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